안녕하세요. 트레인포이링의 에트포입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1일 1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. 로니 콜먼이 1998년도 첫 번째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얻기 전에 1997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받은 순위는 9위였습니다. 당시의 바디빌더들은 1년 내내 수많은 프로쇼를 거치는 게 일상화되었는데요. 리 프리스트나 로니 콜먼 역시 1년 동안 수많은 프로쇼를 거쳤습니다. 특히 97년도에는 리 프리스트와 로니 콜먼이 공교롭게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같은 프로쇼에 출전을 하였습니다. 리 프리스트는 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수많은 대형 바디빌더들을 상대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선수였습니다. 특히 90년대 말쯤에 보여줬던 리 프리스트 전성기 시절의 근육의 볼륨감은 대형 바디빌더들을 상대로 대결하기에 충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165cm가 안 되는 작은 키임에도 불구하고 리 프리스트가 보여줬던 완성도와 볼륨감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.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리 프리스트가 로니 콜먼을 5번이나 이겼다는 내용입니다. 영상에서 보시는 97년도의 로니 콜먼을 보시면은 좌측의 크리스 코미어에 비해서 사이즈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. 당시 97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로니 콜먼은 9위를 기록했고 리 프리스트는 6위를 기록했습니다. 97년도 미스터 올림피아 이외에도 리 프리스트는 로니 콜먼을 상대로 4번이나 더 좋은 순위를 받아냈습니다. 즉, 97년도 한 해에만 로니 콜먼을 상대로 승리를 쟁취한 것이죠. 리는 근육의 모양이나 쉐입적인 면에서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선수였지만 컨디셔닝 면에서는 수준이 조금은 떨어지는 선수였습니다. 당시 3위를 기록했던 숀 레이와 비교를 했을 때 대퇴사도 전면 근육의 분리도가 상당 부분 차이가 납니다. 이는 후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. 리 프리스트는 후면에서 보여지는 둔근과 햄스트링의 다이어트 수준이 숀 레이에 비해서 상당 부분 떨어집니다. 로니 콜먼 다큐멘터리 더 킹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리 프리스트에게 수차례 패했던 로니 콜먼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는지 본인 스스로를 의심했다고 합니다. 두 선수는 97년도 미스터 올림피아 이외에도 97년도 저먼 그랑프리에서 리 프리스트는 3위, 로니 콜먼은 5위, 이어지는 헝가리 프로에서 리 프리스트는 3위, 로니 콜먼은 6위를 기록합니다. 유럽을 투어하면서 이어지는 스페인 그랑프리에서도 로니 콜먼은 7위, 리 프리스트는 3위를 기록합니다. 수차례 이어지는 두 선수의 대결이었지만 리 프리스트 사진을 구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지만 순위권 안에 들지 못했던 로니 콜먼의 사진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. 그리고 나름 큰 쇼 중에 하나였던 97년도 아이언맨 인비테셔널에서도 리 프리스트는 2위, 로니 콜먼은 3위를 기록합니다. 이렇게 로니 콜먼은 97년도에만 리 프리스트에게 5차례 패배를 하였습니다. 하지만 그 이후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로니 콜먼의 시대가 막을 열게 됩니다. 바로 신대 인간이라고 불려졌던 완벽한 로니 콜먼의 8년간의 통치가 이어진 것입니다. 영상은 세계적인 바디빌딩 채널 닉 스트렝스 앤 파워에서 정보를 얻어 재구성하였습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하나하나 너무나 감사합니다.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해주신다면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트레인포이링이었습니다.